애들 몇 명이 여러 명 있어 가가지고. 이거 약간 연꽃 같은 거. 꽃집인가? 아니요, 연. 연. 2시 되고 있네. 이죠. 어우, 뜨겁다. 지난 1년간 폴로 텐트로 때로는 강에서 때로는 들에서 많은 장소를 함께 했었다. 폴로 텐트의 장점은 크기가 작아 어디서든 쉽게 자리 잡을 수 있고 눈깔이 있다는 점이다. 이 눈깔이 야생동물이나 산적들의 위협에 접근을 막아준다. 그리스 전함 같은 거다. 아무튼 이 작다는 장점으로 인해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어렵다. 즉 요즘 같은 동계에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태홍지마, 잘했다. 이 녹색은 국방색이니까 약간 자연이라 그렇고 자연스러운데, 이 주황색이랑 자주색이랑 네. 녹색에 전혀 안 어울림이 너무 달팽이인 것 같아요. 약간 이것 때문에 너무 고급스럽지 않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달팽이스러움? 달팽이였다. 그랬다. 비교적 작으면서도 안에 화목난로를 설치 가능한 TP 텐트를 구입했다. 자연에 녹아들 수 있는 국방색과 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진한 자주색 끈의 부조화가 너무 달팽이스러웠다. 사지 않을 수 없었다. 대충 이런 느낌을 내보고 싶었다. 그러나 국내 산속에서 불을 피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오늘의 캠핑 장소는 적당히 자연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적당히 널찍하고 적당히 화재의 우려도 적은 장소를 선정했다. 가락의 동쪽, 낙동강이다.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한 희생양은 제이였다. 우리는 너무 고급화된 캠핑용품점이 아닌 동네 생활용품점으로 갔다. 석쇠불고기. 슈퍼 멋있는데? 어, 저 석쇠불고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석쇠불고기. 네. 이거 왜 이렇게 다방이 많지, 아까부터? 어, 방금 그 슈퍼마켓 좀 이쁜데. 와, 여기 이쁘다. 되게 1980년. 네, 짜장면 집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는데? 카레인가? 이거 탕수육 소스. 아, 그렇구나. 이거 쓰는 거. 네. 뭐지? 만두국 같은 것도 있네. 여기 네. 이 성경김이 여기 독도가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네. 일본에서 이거를 좋아한대요. 근데 이거 수입을 못한대요. 점심은 해장국이었다. 한식 뷔페나 기사 식당처럼 반찬이 다양해서 좋았다. 딱딱했다. 떡볶이 같은 거 보면 되게 직접 만드신 스타일. 뭐 떡볶이 있었어요? 네, 떡볶이. 김말이도 있잖아요. 오. 저희 근데 여기 근처에 다방이 많아요. 다방이라 궁금해야지, 이어서 물어보고. 아, 뭐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역사가 잘 되겠지. 안 되니까 말이지. 안 되는데 무슨 옛날 옛적에 여기가 나루타라. 아, 저기 옛날. 어, 배타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한다고. 네. 배가 탔으면 여기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그랬다. PC방도 스마트폰도 없던 그 시절. 다방은 나루터를 오가는 길손들의 만남의 장소이며 기다림의 장소였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나루터는 쇠퇴했지만 그들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에는 커피숍이 아니라 다방에 가봐야겠다. 한 번도 망치가 없어서 아쉬웠던 적이 없는데 땅이 얼어서 그런지 팩이 안 박힌다. 다행히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안쓰러워한 외부 세력이 철기 문화를 전수해 주었다. 낙동강 유역에서 번성한 가야의 철기 문화에 힘입어 텐트 건설은 순식간에 끝나게 되었다. 애들 몇 명이 여러 명에서 막았어. 아, 구멍 여기 있네요? 네. 가능했죠. 이거 보면 이 쇠고리 있잖아요. 네. 그거랑 같이 그거를 이거 고리로 이게 좀 이렇게 생겼네요. 이건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기둥에 보면 그거 한번 내려봐요. 이게 집에서 봤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고정이 되면 무슨 랜턴 거리인가 막 그 생각도 했는데 이런 다음에 여기 뭘 거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설명서에도 이건 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풀뜨기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 같고 여기가 좀 불에 안 타지는 그런 재질인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찍찍이 그 반대편 그건데 그거용 붙이는 데는 또 없거든요. 한쪽으로만 그냥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되게 경량이죠. 네. 대신 이게 워낙 작은 거라 얇으니까 네. 잘 휘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티타늄 같은 건데 그냥 맨손으로 하면 맨 처음에는 지문이 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불 붙이면 그 다음에는 약간 길이 들어서 괜찮고. 네. 여기 화면 좀 나오나요? 좀 더 뒤쪽으로. 됐어요, 됐어요. 딱이, 딱이에요. 예. 안 되고 그냥 다 만들어져 있는 거 같아요.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요거 이거는 여기 그냥 거의 최대한 위로 가는 거 빠지지 않는 정도로 네, 거기서 멈추는 걸로 할게요. 아, 네. 어? 얘 되는데? 드디어? 네. 네, 너무 무시했나? 조금 아파. 어? 얘 잘 되는데? 이거? 잘 돼요? 네. 이게 우리가 찍은 자국이래. 아, 얘 이건가 보다. 네. 나중에 얘도 부서지면서 장착이 되고. 침낭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 목화솜인가? 아니죠. 목화는 뭐예요? 아니고 그건가? 부들인가? 부들이라고 무슨 핫도그 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그거 같은데요. 아, 여기 있다. 나 변화 과정. 예. 네. 오. 오, 딱 핫도그인데. 오. 오. 부드럽다. 오. 우와. 이게 씨앗인가 보네. 우와. 엄청 부드러운데요? 어, 날라간다. 민들레 맞네. 오! 엄청 부드럽죠? 와, 이거 뭔가. 확 하고 나오는데요? 네. 이거 무슨 오리털 같은 느낌 나는데? 패더. 가슴. 그럼 이렇게만. 일단 다 넣지 말고 이 정도만 넣어볼까? 네. 약간 꼬치 넣는 것 같은데요, 기분이? 약간 뭐 굽는 냄새가 바로 나는데. 오. 어, 붙었다. 이미 붙었어 이건. 쇠 집게가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여기. 괜찮아요. 오씨 뭐야? 헐, 얘 놓쳐가지고 좀 녹았어요. 아, 아이, 고무 냄새. 잠, 이거 잠깐 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이 다 새 거였는데.
어, 우리는 아니겠지? 쫄리는데? 불소리 나죠? 네. 같이 찍어드릴게. 일단 걱정했던 게 연통에서 연기야 세년 어쩌나 그게 걱정했었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통이 따뜻해요. 난로가 잘 작동해서 다행이다. 우리는 잘 때 눕는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가로인가 세로인가.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가로로, 그러나 약간 대각선으로 자기로 했다. 난로가 지금 제 예상보다 훨씬 따뜻한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집보다 따뜻해요. 네. 어, 이 정도로 후끈후끈할 줄 몰랐네. 다리를 이렇게 뻗고. 어, 둘이 잘 수 근데 둘이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발 좀 조심하고. 네, 침낭 없이 그냥. 네. 나는 이날 침낭을 실수로 두고 왔다. 난로를 설치하기 전에는 걱정이 됐고, 너무 추우면 차에 들어가서 히터를 틀어야 되나 고민도 했었는데, 막상 화목 난로에 불을 지펴보니 외투를 벗어야 할 만큼 따뜻했다. 다음에는 온도계를 챙겨와야겠다. 오, 화력 강하네. 이렇게. 오. 오. 오, 지글 지글. 근데 익은 건 잘 익었어요. 우리 전에 통삼겹 사갔잖아요. 네. 그때 너무 두꺼워서 다 익었는 줄 알고 썰었는데 네. 안 익어서 가위질 한 다음에 다시 토치로 구웠잖아요. 네. 근데 그때보다 훨씬 잘 익었어요. 어, 괜찮은데 한번 먹어보지. 네. 덜 익으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이제 좀 빨리 났잖아요. 마트는 열었어요. 마트 약간 더 큰데? 네. 아, 아까는 불에 이렇게 안 붙어 있었는데 이 구멍을 열으니까 네. 이제 또 붙기 시작하네요. 잘 때는 그러니까 반 좀 닫아놔가지고 네. 오래가게 은은하게. 아, 똥냄새 또 난다. 안 나더니 그랬다. 몇 시간 간격으로 가끔 똥냄새가 났다. 다행히 잘 때는 냄새가 안 났다. 조용히 빼고 있었네. 역시 라면이 최고예요 그냥. 식사가 완성된 느낌? 네. 버리고 냅뒀다가 나중에 자기 소개할 때. 오, 너무 편한데? 아, 침낭 필요 없다. 에어비트 가져야겠다. 발도 안 시렵겠어요, 이러니까. 네. 인간 한 명. 저 좀 끼워줄. 아.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에어매트만 추가했다. 침낭은 필요 없었다. 잘했다. 경량형 난로인지라 크기가 작아 새벽에는 가끔씩 장작을 새로 넣어줘야 했다. 불침범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가 재본 장작 유지 시간은 대략 2시간 반인데 연통 쪽 댐퍼가 전부 개방돼 있었다. 다음 주에는 최대한 닫고 열기 지속 시간을 늘린 뒤 새로 체크해봐야겠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보글보글 끓는다. 올릴게요. 밖에 막 땅땅거리는 소리 뭘까? 오, 김이 서렸네. 이게 맛이 생각보다 단맛이 안 나고 되게 플레인 요거트처럼 별맛 안 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더 안 물리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달면 간식으로는 먹을 수 있는데 식사로는 좀 그렇잖아요. 하고 군대 있을 때 먹던 참치 크래커 마냥 이렇게 올려서 단백질을 보충해줘야죠. 그런 거용 샐러드 참치를 좀 큰 마트에서는 팔 것 같기도 한데. 활용 점정? 약간 케이크 만드는 무슨 뭐지? 파티쉐? 장인 느낌? 마요네즈 넣으니까 참치 마요만 느낌 나는데. 아 진짜요? 응. 비싸봐요. 2,000원 안 합니다. 이거요? 네. 아닐걸요? 6,000원은 할 것 같은데? 그죠? 참치 마요 느낌 나죠? 네, 마요네즈를 넣어야 돼요. 네. 색깔이 같다고 같은 맛이 아니네요. 빵 익었나? 오. 위에는 이거는 차가운데 옆에는 따뜻하네. 그렇게 낙동강의 거지들은 하룻밤을 따뜻하게 보내고 아침 식사를 마쳤다고 한다. 새로 구입한 TP 텐트와 화목 난로는 모두 만족스러웠다. 이때까지는 해피엔딩인 줄 알았다. 그래도 있으니까 좀 이걸로 정리하고 양말 같이 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판 조금 휜 것 같기도 하고. 폈어요. 많이 휘었는데? 네. 비딱하다. 새치는 되겠죠 뭐. 휴지네? 휴지가 우리는 휴지는 안 썼는데 휴지가 버려져 있네. 사람들이 똥 싸셨나? 휴지 또 있어요. 약간 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화장품 같은데요? 묻어 있는데. 그게 똥 아닌가요? 비슷한 거죠. 우리는 못 써본 이런 고급스러운 물건데. 뭐예요? 붙이는 화폐? 네, 붙이는. 발에다가 네. 약간 파스 같은 건가 그러면? 많은데? 여기서 딱 주스면 그 다음 게 나오고 저걸 주스면 또 그 다음 게 있는데요? 어디로? 헨젤과 그레텔 아니에요? 네, 먹을 거 일부러 나를 어디론가 유인하고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 다음 쓰레기가 보인다. 누군가 쓰레기를 미끼로 나를 유인하는 것 같았다. 그만 올라오세요. 아니 어디까지 가시려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낯선 곳에 위치해 있었다. 잘했다. 아무튼 쓰레기는 끝이 없었고 결국 다 주워오진 못했다. 돌이 왜 들어가 있지? 돌. 나 동강에서 온 돌인데.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서 버렸다. 이 정도면 우리 주인은 그래도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건 뭐예요? 이거요? 이거 그건데 우리 어제 나무 망치인데 이거를 제가 가져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다음 사람도 여기 와 누가 와,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망치로 쓰시라고 여기다 이렇게 두고 가겠습니다. 나무 망치, 낙동강 망치. 누가 쓰겠죠? 아니면 우리가 다음에 왔을 때 쓰고. 내 끄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못했는데 잘했다.